Times. 네, 갑자기 깁슨 ES-335입니다. 네, 김장김치는 독에 묻어야 제맛이고 깁슨은 머피랩한테 가야 제맛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자, 버즈비TV의 고품격 아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장떡 같은 남자 아, 머피랩의 네. 또 아... 아주 멋있는 디자인을 등에 업고 ES-335가 나왔습니다. 김장김치 같아요? 김장김치 색깔도 색깔이 아주 김장떡 색깔이 아, 네. 그렇습니다. 그 고추장 싹 담근 그렇죠? 색깔도 네. 나고 옹기장인 머피가 만든 네. 김장떡에다가 잘 네. 담가서 익힌 아주 맛있는 김장김치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다이나믹스 아... 3 그렇죠. 아주 그렇습니다. 은총 씨도 아마 마음에 들어요. 아 그럼요. 저는 뭐 일단 5단 넘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5단 넘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 메뉴가 적으면서 하나하나 다 자신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얘기를 그렇죠. 또 이런 깁슨을 보면서 할 수가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머피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레릭의 단계에서 울트라 라이트, 라이트, 헤비, 울트라 헤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머피랩의 울트라 헤비를 우리가 봤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멋있는지를 잘 알아서 울트라 라이트로 했을 때 조금 아쉬워요. 네. 왜냐면 이왕 머피한테 갈 거면 좀 더 깔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건 울트라 라이트도 너무 멋있게 깔려 있어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아, 봤을 때 재미가 이야 정말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구나. 요 클로젯 감성이 아주 제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완전 완벽하게 웨더링이 들어가 있는 네 웨더 체크가 딱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머피랩의 어떤 디테일이 아닌가 물론 저는 뭐 울트라라이트보다는 더 윗단계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충분히 머피랩한테 갔던 보람은 있다. 자, 이 64가 뭐 ES-335 중에서도 은총씨가 가장 좋아하는 연도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썼던 거 보면은 2021년 9월 6일 날에 1964 ES-335 리이슈 694만 8천원짜리 이거 할 때 선생님이 좌총 우삼 미쳤다 왼쪽에 은총이 오른쪽에 335 이렇게 해서 너무 좋다라는 네. 느낌으로 주셨고요. 은총씨는 335 커스텀 중 64가 최고 이 연도에 대한 애정을 또 보여주셨어요. 네. 저는 드라이에이징 82.33 정말 높은 점수가 나왔죠. 그 비싼데도 그렇게 그렇죠. 사운드가 얼마씩 나오고 35, 35, 아, 36 어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월 28일 날 782만원짜리 커스텀샵 1964 ES-335 리이슈 이거는 머피랩 아니고요 그냥 일반 네. VOS 네, 네. 요게 80점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오아시스 은총씨는 전부 너였다. 저는 마스터링 끝난 사운드 마크사 네. 네, 드렸었고요. 자 오늘 이 64는 어떻게 나올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가격은 머피랩이기 때문에 847만원 이지만 머피랩 치고는 또 싼 것 같기도 하고 네. 머피랩이 뭐 깁슨 저기 파이어버드 갔다 오면 막 1100만원 1200만원 막 이렇게 그렇죠. 되기 때문에 뭐 비싼 듯 아, 모르겠습니다. 가격 체계가 한 이쯤 올라오면은 그냥 이제 머릿속이 하얘져서 맞아요. 뭐 이게 비싸다 아니다 뭐야, 뭐. 라는 얘기도 그냥 이제 못하겠어요 사실. 근데 그 생각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머피 치고는 싼 것 같긴 해요. 머피 치고는 싸다 네. 일단 그쵸? 우리가 이 생각은 좀 박아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싼긴 한데 싸다 비싸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아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네. 네. 자 가볼게요. 64 ES-335 60th Cherry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시리얼 넘버 120663입니다. 847만원이고 추가 이거 진짜 축하드립니다. 요새 335가 너무 갖고 싶어.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그게 너무 갖고 싶어. 나이 들어서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김장김치가 자꾸 땡기더라고. 네. 그것도 그거고 이 영역은 진짜 그 없는 퍼즐이기 때문에 하나 챙겨놓으면 든든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은총 씨나 저나 335 있으면 진짜 아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렇죠.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안 그래요? 또 막상 사면. 막상 사면 안 그래요? 네. 뭐 쓸 때 잘 없어요. 막상 안 그래도 걸어만 놔도 행복할 것 같아요. 걸어놓는 용, 관상용. 그렇죠. 안 치더라도 너무 좋을 것 같아. 맞아. 그 느낌. 키워 이걸 집에다. 아, 나무를 이렇게 심어. 아, 좋은데.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자라게. 아, 이렇게. 이렇게 더 열리게. 알겠습니다. 아, 335 복사 상상만 해도 행복하네요. 아, 네. 너무 좋다. 네, 847만 원. 메이드 인 USA고요. 전장 106cm. 무게 3.64kg, 두께는 41에 47 나옵니다. 12프렛 띠뜰레는 79mm이고요. 바디는 3플라이 메이플, 4플라 메이플, 메폼에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스펙입니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에 머피랩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고요. 솔리드 마호가니
일반인에게 5cm 6사 미디엄 C쉐임 넥입니다. 플러스는 싱글라인 더블링 튜너 들어가 있고요. 와. 그린키죠. 나일론 너트에 42.85mm 너비,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공열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5cm 미디엄 점버 프렛이고요. 픽업은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으로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다이나믹스 3. 네, 좋습니다. 할 거 없는 네,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고요. 모두 하드웨어까지 다 가져가서 머피가 했어요. 목재뿐만이 아니고 네, 하드웨어도 다 만진 다 겁니다. 다 놓쳤네요. 자, 그럼 바로 아, 벌써부터 듣기 전부터 행복해지는 6435 네, 사운드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건 뭐 사실 1단이고 2단이고 3단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듣는 재미가 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3단밖에 없으니까 이 뭐라 해야 될까요? 매크로를 안 하고 진짜 이 기타를 진짜 연주하고 있는 거야. 아예 다이나믹스 뭐 10 뭐 그 제조사가 뭐 하는 걸까 뭐 내가 할 말은 없는데 그냥 뭐 아 5단까지 말하세요. 뭘 그렇게 많이 만들려고 그래. 사람들이 커스텀샵 할 때 왜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 좋다. 진짜 이건 뭐
미쳐버리겠네요. 들을 거리가 너무 많네요. 이거를 뭐 놓기가 싫어. 기타를 놓기가 싫어. 그렇죠. 메뉴는 적은데 계속 먹게 되는 네. 네, 그런 느낌이죠. 자, 마시아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다들 메뉴 하나를 올해들도 잡수네 정말. 네, 쳐보시죠. 근데 저 아까 뭐 쳐봤지만, 아, 네. 아니 좋더라고요. 피크도. 네. 한번 치게 줄게.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마셔야 돼. 하드 한 곡도 꽤 나오죠. 어? 아니 푸파이터스. 그치. 나 너무 좋아 이거. 시그네처가 삼삼은디. 나는 이게 너무 좋은디. 나도 이게 너무 너무 갖고 싶은디. 큰일 났는디. 큰일 났다. 좋은데. 자, 그렇습니다. ES335 지금 네. 다 같이 셋 다 그냥 아주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다 했어요 지금. 네. 자, 너무 좋습니다. 네, 은총 씨 연주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뿅. 뿅.
영.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그 보통 3-4-5를 우리 이누 씨가 항상 드는 그 한 줄 평이 있죠. 전 세계 모든 기타의 평균가. 네. 전 세계 모든 기타에서 제일 좋다. 아, 역시 아, 평균이 최고야. 네. 맞습니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한 줄 평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개인의 느낌. 예, 뭐, 개인의 어떤 전달. 전달 드리면. 네. 이거 사가시는 분 축하합니다. 네, 그렇죠. 최고죠, 최고. 네. 아, 부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전 세계 모든 기타 제일 좋다니까. 머피, 오케이. 네. 숙성 장인 머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항아리. 아, 네. 정말 온기. 아, 아주 제대로 된 김장떡에 담아놨어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8,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85. 은총씨 사운드 38,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5.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 평균 점수는 84점입니다. 지금까지 1964, 335 중에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머피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머피빨이. 그 작년에 이제 그 9월에 있었던 게 82.33, 올해 초에 있었던 거는 80점이었는데 이때는 저희가 약간 이런 거 머피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비싸? 나는 그 비심제가 걸려고 12, 11, 11인데 이번에 보면 머피니까 좀 인정 13, 12, 11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마인드가 달라져. 맞아, 거기다가 그 마인드. 소리가 오늘 유독도 좋아갖고 사운드도 올라갔고 해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84점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게 깨갖고. 와, 자게까지 깼네. 기가 막히게 깼네. 뭐까지 했구나. 달인이야, 달인. 자, 그래서 84점이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진짜 높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오늘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 지금까지의 335 중에서 또 유독 임팩트가 큰 기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다들 미쳐서 85, 85씩을 때려주시고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폭주하시진 않았는데 오늘은 정말 확실하게 폭주를 하셨습니다. 자, 머피랩의 335, 84. 아쉽게도 탑10에 못 드는 게 기어타임즈는 이제 한 84.5는 돼야지 탑10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그냥 좋은데 미친 듯이 비싼 기타 말고 좋으면서 가성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합쳐져서 좀 85점 위로 가야지 이제 좀 탑10에 들어가는 느낌이라 저희가 사실 이래서 스쿼드를 만든 거예요. 예. 이런 기타들이 막 그냥 비싸고 좋으면 막 들어가면은 그러면 비싼 기타들밖에 없을 거 아니야? 탑10에 탑100 되고 탑1000 되고 뭐 이러죠. 그래서 그게 어차피 그러면은 가격 순서대로 이 순위가 결정되면 안 되니까 맞아요. 의미가 자, 없어지죠. 이런 게 그 탑10엔 들어가지 못했지만 정말 갖고 싶은 기타인 건 맞다. 아, 그리고 여러분 비싸다고 다 무조건 기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이 기타는 좋네요. 비싸고 좋은 기타. 너무 마음의 소리 아니냐고. 아니 나도 근데 그 생각을 늘 해. 비싼 게 돈값을 한다고 생각은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저도 그런 거는 되게 좀 확실하게 보는 편인데 근데 얘는 그냥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머피어서가 아니라 좀 그 생각 안 하더라도 그냥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저희도 늘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800이라고 해서 다 가성비가 10, 11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그 가격이 합당한 어떤 가치를 갖추고 있다면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분명히 그럼요. 있다. 이런 거 말씀드렸었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좀 고득점을 받을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었던 1964 EX 335 60 체리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머피랩 기타 84점 소식을 전하면서 사실 뭐 아쉽긴 한데 탑10이 10위가 84.33이거든요 지금 바로 그 밑에야 바로 그 밑에 야 뭐 안 보이는 곳에 내 마음속에 탑10으로 지정해 놓으시고 뭐 언젠가 저것도 하겠죠? 오 저거 멋있다 아우 저거 멋있죠? 네. 저런 것도 해줘야지 아, 저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한데? 뭐 제가 보기만, 너무 좋아합니다 네, 보기만 해도 뭐 덜덜 떨리는 또 흐뭇합니다 아주 멋있는 커스텀 샵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자 오늘 120664 구매하시는 분 축하드리고요 다음번에 은총씨와 함께 더 좋은 기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주시죠 네 그 구매하시고 용서 잘 받으시고요 혹시나 뭐 용서 못 받으시면 저희 집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소리 구독하셔야 되는데 이게 큰일입니다 기어타임스